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김주대 시인이 쓴 장마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김주대. 아버지만 당신의 생애를 모를 뿐 우리는 아버지의 3개월, 길면 1년을 모두 알고 있었다. 누이는 설거지 통에다가도 국그릇에다가도 눈물을 찔끔거렸고 눈물이 나려고 하면 어머니는 아이고 더 봐라, 아이고 더 봐라 하며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놓고 했다. 아직은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했으니 모두들 목구멍에다가 잔뜩 울음을 올려놓고도 내뱉지는 않았다. 병원 출입이 잦아지면서 어느 때보다 무표정해진 아버지 얼굴에는 숨차게 걸어온 59년 세월이 가족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 전에 없이 친절한 가족들의 태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 모를 일이다. 아버지는 이미 당신의 남은 시간을 다 알고 있으면서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생애가 그렇듯 애써 태어난 건지도. 여름 내에 아버지 머리맡에 쌓이는 수많은 불교 서적들에서 내가 그걸 눈치챌 무렵 어머니가 열어놓은 창밖에는 긴 장마가 끝나가고 있었다.